하지만 왜 루이싱 커피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회계 부정과 주가 조작의 뒷배경에는 보통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루이싱 커피는 리우제인이라는 CEO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루이싱 커피의 전체 조직 구조를 보시면 CEO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CEO 리우지엔이라는 사람은 2005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커피 산업과는 1도 관련이 없다가 2018년 5월에 갑자기 루이싱 커피 CEO로 취임을 했고요. 이사직도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해임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매출액과 원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운용 비용이나 광고 마케팅 비용도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류젠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했을까? 약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IPO 당시에 10대 주주 명부를 보면 류젠이라는 사람은 지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요. 스톡 옵션만 보유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4만 7천 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 단독 소행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뒷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일단 루이싱 커피의 자금 조달을 보시면요. 약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루이싱 커피의 IPO 전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그리고 CICC 같은 유명한 기관이 다 참여를 했지만 정작 중국의 유니콘에 정말 많이 투자하는 세쿼이아나 힐하우스는 보이지 않는데요. 세쿼이아는 중국의 유명한 헤이티나 뭐 아이치, JD파이낸스, 화미 이런 곳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헤이티는 세쿼이아뿐만 아니라 텐센트, 힐하우스 캐피탈, IDG 캐피탈, 메이투안 디엠핑 산하에 있는 드래곤볼 캐피탈에서도 다 유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업이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면 외부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루이싱 커피는 GIC나 CICC를 빼놓고 이 삼총사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찰스라는 사람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션조쪼처라는 홍콩에 상장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이싱 커피의 주주 명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칼이라는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루이싱 커피의 CEO이자 창업자인 젠주야도 카의 CEO를 역임을 했고요. IPO 당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삼총사가 루이싱 커피 때도 같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던 건데요. 다른 유니콘 기업들이 여러 글로벌 투자자나 세쿼이아, 힐하우스 같은 유명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과 달리 루이싱 커피는 그야말로 카의 모회사인 유카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카의 자회사인 카는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렌터카 기업이었는데 2015년까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순이익이 같이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 들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회사로 전락을 했습니다. 201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 루이싱 커피 이슈로 카 역시도 주가가 54%나 금요일날 하락을 했습니다. 카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부진한 건 2016년부터인데요. 루이싱 커피가 2017년에 설립이 된 걸 보면 뭔가 타이밍상 꺼리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이 경영진들의 마인드인데요. 4월 3일에 이 루정야오와 양페이라는 사람은 웨이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더 화이팅하자! 짜요! 여러분, 주가가 80% 하락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회계부정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화이팅 하자라는 말이 됩니까? CMO, 마케팅을 담당하는 양페이라는 사람은 자본시장의 일은 전 잘 모르겠고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저는 그냥 뭐 별일 다 겪어봤는데 그냥 늘 화이팅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미지나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실제로 이 내부 조사가 완료돼야 결과를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니까 정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이건 루이신 커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이신 커피는 2020년 1월에 이미 11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때 회사채 발행 재무제표를 담당하던 원세인영 회계법인은 별다른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고요. 중국의 회계법인 순위를 보시면 원세인영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매출액이 크다는 건 다른 중국 회사들도 이 회사한테 감사를 받았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감사했는지도 잘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웬아의 고위직 인터뷰를 통해서 루이신 커피에 이미 20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을 했고 회계 부정 논란을 확인을 했다 라고 단독으로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왜 이 논란을 이제서야 확인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루이신 커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을 계획했던 이 회사한테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회계 부정 이슈는요. 엘론 사태 때도 확인하셨지만 그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 사무소는 거의 공중 분해가 됐고요. 엘론 같은 경우에도 바로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루이신 커피는 특히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투자 이익도 침해했기 때문에 이미 뉴욕 법원에 집단 소송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이 사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CSRC도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중국은 2018년, 19년부터 계속해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MSCI뿐만 아니라 푸츠에도 지금 에이주 편입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기업의 회계 부정 이슈가 불거지면 앞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으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SRC가 어떻게 이런 사태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더 신뢰가 바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부의 의견은요. 이 사진들은 루이신 커피 회계 부정 이슈가 나온 그 다음날 주문 폭주 사태인데요. 루이신 커피 힘내라. 남은 공짜 쿠폰을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망하지 말아라.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면서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회사였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재물을 조작을 하고 중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깎아먹은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 유니콘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 기업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다라고 많이 느낀 하나의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찐!